허리 디스크 수술에도 무조건 나오고요. 그리고 관절 수술, 인공관절 모두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좋은 특약이라고 저 보호망은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저 보호망이 너무 라인업만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훈국생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훈국생명 치매 담은 다사라 보장 보험인데요. 일단은 이 상품은요, 우리가 라이나 같은 경우는 머리 쪽만 고지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훈국생명은 표준체 모든 건강을 고지하게 되는 건강 이제 치매 보험하고 간편 고지 라이나처럼 머리 쪽만 고지해서 가입이 되는 두 가지 분류 나눠져 있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간편 고지거나 아니면 표준형 고지거나 둘 다 보험료가 똑같다. 보장도 똑같다. 그래서 이왕이면 간편고지로 가입을 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딱 세 가지만 질문사항이에요. 간편고지는 다들 아시겠지만 3개월 이내에 머리 쪽, 5년 이내에 머리 쪽, 5년 이내에 머리 진단을 받은 적이 있냐, 그 진단은 알츠하이머, 파킨스, 뭐 우울증, 공황장애, 뭐 치매, 뇌혈관 질환 이런 것만 아니면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자, 라이나 같은 경우는 60세까지 50만원, 훈국이랑 똑같아요. 라이나는 75세까지는 40만원이었다가 훈국생명도 65세까지는 40만원, 65세가 넘어가면 75세까지 20만원밖에 보장이 안 되는데 라이나랑 비교해서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75세까지 40만원으로 일단은 다시 변경이 됐다. 11월달부터. 그리고 1등급부터 5등급 진단만 받아도 납입 면제가 된다는 거. 라이나는 보험료를 내면서 보장을 받는데요. 훈국생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납입 면제도 되면서 일단은 보장을 50만원씩 나오더라. 10년간. 자, 주계약이 100만원. 주계약은 뭐냐면 재해로 사망시에는 100만원이고요. 그리고 재해가 말고 다른 원인으로 사망을 했다. 그러면은 일단은 50만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경증, 재가, 시설급여. 자, 일단은 무해지와 저해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참 여기서 재가급여는 라이나는 90세지만 훈국생명은 95세까지 보장이 돼요. 근데 90세랑 95세랑 보험료가 1-2천원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렇게 95세까지 하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훈국생명 같은 경우는 재가급여, 시설급여와 그 다음에 재가급여 둘 다 같이 보장이 되는데요. 1번, 일단은 90세랑 95세 90세랑 95세 보험료가 1-2천원 밖에 차이가 안 내요. 1번은. 그래서 요런 부분들 잘 보세요. 50세의 여성 기준으로 20년나 90세 만기하니까 어떻게 되죠? 네, 어떻게 되죠? 네, 보면은 보험료가 1번에 보시면 33,255원이에요. 근데 95세로 하니까 34,415원 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는 물론 보험료가 5만원대 나오긴 하지만 일단은 90세랑 95세랑 보험료 차이가 별반 안 난다. 요거를 어필을 해드리고 싶고요. 자, 2번. 20년 납하고 30년 납하고 등급 판정 시 납입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요. 일단은 3번이 어딨냐. 예, 3번. 3번에 보면 20년 납하고 밑에 보라색 있죠? 네, 3번이에요. 20년과 30년 보면 일단은 남자 나이로 보험료가 56,000원이고요. 30년은 55,000원이에요. 보험료가 1,5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 여자 볼까요? 여자 95세 만기로 하면요. 여성 20년 납은 94,000원이고 30년 납은 91,000원이라는 거예요. 보험료가 뭐 남자는 1,000원, 여자는 3,000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요. 30년 납입을 해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 5등급이든 4등급이든 3등급이든 일단은 등급 판정을 받으면 차후 보험료는 안 내셔도 되니까 이왕이면 20년 납보다는 짧게 하는 것보다는 30년 납입으로 길게 해서 등급 판정 받으면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되니까 물론 비록 보험료 차이가 몇천원밖에 차이 안 내지만 그래도 이 몇천원 차이가 10년, 20년, 30년 계산하면 보험료가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 보험왕 이왕이면 30년 납입으로 해도 그리 나쁘진 않다. 하지만 라이나는 30년 말고 20년으로 해야 돼요. 왜냐? 라이나는 일단은 등급 판정만 한다고 납입 면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중증, CDR 3점 진단을 받아야 납입 면제가 되다 보니까 라이나는 짧게 납입을 하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20년 납. 그리고 훈국생명은 납입기한을 길게 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왜냐?
등급 판정 시 납입 면제가 되다 보니까. 자, 2번이에요. 2번 같은 경우 보면요. 저해지와 무해지 볼게요. 일단은 무해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왼쪽에 보시면 33,000원. 네, 남성 기준으로. 근데 그 저해지 보면 36,000원. 보험료가 별로 차이 안 나죠. 그리고 95세로 하면 남성은 34,000원. 그리고 저해지로 하면 37,000원. 3,000원 차이예요. 이걸 왜 얘기를 해드리냐면 무해지는 뭐죠? 말 그대로 20년 납입이면 20년 납입 기간 중간에 해지하면 보험료가 아예 안 나와요. 아예 해지환급이 아예 없어요. 20년이 지나야 해지환급이 있어서 일단은 해지에도 납입한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반면에 저해지는 뭐냐면요. 납입 기간 중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지를 해도 일단은 해지환급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을 보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지환급금이 발생이 되는 게 저해지, 그리고 납입기간 중간에 해지했을 때는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는 무해지. 그래서 무해지랑 저해지랑 별반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저해지로 가입을 해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3번은 아까도 했고요. 등급 판정 시 납입 면제. 자, 4번이에요. 90세 시점 환급률은 95세 만기. 4번을 한번 볼까요? 자, 4번을 한번 보면요. 일단은 95세 만기로 하면 환급률이 몇 프로죠? 48%예요. 48%. 네. 48%고요. 30년 납입으로 95세 만기로 하면 39%. 그리고 65세 때 가입을 했다. 그 20년 납입하면 23% 한 거죠. 23%.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일단 90세 만기는 환급금이 거의 없는데요. 근데 95세 만기로 하면 뭐 20년 납입하면 48%까지 환급금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급금 기준으로도 아무래도 95세가 90세보다 좀 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보험왕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웨딩홀까지 전업. 일단은 수도권 요양원 매년 100곳씩 지금 100곳. 그러니까 이 요양원이 지금 100곳이 지금 매년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웨딩홀까지도 웨딩홀까지 전업. 이 뜻은 뭐냐면요. 요양원으로 바꾸는 게 요즘에 이득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저출산. 다들 아시겠지만 초등학교도 저도 자녀를 3명 키우지만 자녀 한 반에 몇 명인지 아세요? 10명, 15명밖에 안 돼요. 한 반에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요즘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다 문 닫고 있어요. 왜냐? 결혼을 요즘에 안 하잖아요. 결혼을 안 하니까 당연히 애도 안 낳고요. 저출산. 그런데 반대로요. 고령화. 그리고 점점 평균 수명이 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교육이나 어린이 시설 쪽은 망하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노인복지나 아니면 노인 기관 쪽에는 오히려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비전이 있고 시장이나 아니면 이런 경제의 시장이 아무래도 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나 아니면 이런 유치원 쪽은 없어지고 점점 요양원이 늘고 있다. 그래서 요양원을 바꾸는 게 낫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눈물의 전업.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증 이상 장기 요양 등급 1등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뭐 집에서 치료받든 아니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시설받든 간에 매월 50만원씩 사고 곰탕 우려먹듯이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특약 하나로 재가급여나 시설 모두가 보장이 되는데요. 내가 재가급여로 치료받다가 급여 변경 신청서만 작성을 하면 요양원에 공동생활가정 시설 보장에 내가 입소했을 때 매월 5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최하 치매 5등급만 받아도 아니면 허리 디스크나 추간판 아니면 관절 수술했으면 3등급, 4등급 나오는데요. 이럴 때 1등급부터 5등급 진단만 받아도 납입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아무래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간편고지로 딱 세 가지만 질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0세까지는 50만원, 61세에서 75세까지는 40만원, 그리고 1등급이나 5등급이나 등급 상관없이 어떠한 등급을 받아도 일단은 납입 면제가 된다는 거. 요런 게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로 좀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험왕이 봤을 때는 정말 딱 세 가지만 질문하고 75세까지 61세에서 75세까지는 40만원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급여 40만원 플랜 딱 10년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 물론 지금 남성은 20년 나 90세 만기일 때 뭐 5만 4천원 나오는데 여성은 9만원 여성이 남성분보다 10년 더 오래 살고 또 장기요양 등급 판정받을 확률이 여성분이 더 많다고 해요. 통계적으로. 예, 그래서 무릎 관절 수술이나 인공관절도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더 많이 해요.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나중에 뭐죠 폐경기가 들어와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여성 호르몬이 이제 적게 분포가 되면 인공관절이나 이런 관절 수술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보장받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보험료가 훨씬 더 비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